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입니다. 오늘 브랜드 탐구는 영국의 브랜드 코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1990년대 영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코드라는 신생 브랜드의 파워앰프가 그것도 무려 222대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납품된 것입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면 좀 낯설겠지만 쉽게 말해 코벤트 가든이라고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뉴욕의 매트와 밀라노의 라스칼라와 더불어 오페라 애호가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오페라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음향공사를 새로 진행했을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브랜드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보수적인 오디오 업계에서 코드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코드의 제품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BBC의 인증을 가장 단기간에 받아 레퍼런스 기기로 채택이 되었고 이후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핵심 모니터는 당시 BMW의 신작 노틸러스 800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코드사의 앰프가 이런 스피커와 매칭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고 거기에 코벤트 가든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원래 프로용으로도 만들어진 제품들이 빠르게 하이파이용으로도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코드의 설립자 존 프랭크는 우주항공 엔지니어 출신으로 파워 서플라이 쪽 설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우주선이나 항공기의 경우 되도록이면 공간을 줄이는 편이기 때문에 전원부는 당연히 작고 발열도 적고 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전공이 D클래스 앰프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주선이라는 장비의 특성상 절대로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의 세계에 몸담다 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완성도에 대한 철학이 제품에 반영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존 프랭크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하이파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많았습니다. 일찍이 10대 시절부터 직접 자작에 도전해왔으며 턴테이블을 뺀 앰프와 스피커는 모두 만들어봤습니다. 여담으로 그 당시에 존 프랭크는 가라드의 25MK3라는 턴테이블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몇몇 회사를 거치던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취미였던 오디오 쪽에 전념하기로 하고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코드를 창업한 것이 1989년의 일입니다. 코드의 본사는 영국 켄트주에 있는 펌프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8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건물인데요.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개보수를 잘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어진 밖은 편안한 목가적인 풍경이 피로를 덜어주는 근사한 창작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건물을 언급한 것은 코드에서 끝없이 신제품과 신기술이 나온 배경엔 바로 이 펌프하우스라는 공간이 주는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 건물은 당시 켄트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종의 수도국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은 많은 곳에 좋은 소리를 공급하는 오디오 시스템의 수도국가 같은 곳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코드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 후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대량의 앰프를 납품하면서 이쪽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드의 디지털 소스 쪽의 혁신을 주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 프랭크는 디지털 쪽 분야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롭 왓츠라는 천재 엔지니어를 영입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바로 2014년에 출시한 휴고와 그 다음 해에 모조가 출시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작고 우수한 디지털 쪽 제품이 연달아 시장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롭 왓츠는 세계적인 디지털 관련 전문가입니다. 특히 새로운 칩을 이용해서 독자적인 설계를 하는 쪽으로 유명하며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 둘은 1996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 후에도 둘은 종종 만나서 오디오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는 사이로 발전했고 둘의 지식과 뜻을 함께 모아서 DAC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니다. 코드의 핵심 기술은 앰프와 관련된
코드만의 스위칭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롭 와치와 협력을 통해 얻은 DACE 칩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앰프 관련으로 이야기할 것이 바로 스위칭 전원입니다. 이것은 클래스 D로 알려진 방식인데 실제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고 반응이 빠르며 광대역으로 동작합니다. 특히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여기서 따라오는 발열과 노이즈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코드는 모든 다이오드에 전부 케이스를 씌우고 앰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각 스테이지를 나눠서 블록화시켰으며 각각의 블록끼리 열과 자력을 발생시켜 왜곡을 일으킬 수 없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전원부는 철저하게 회로부와 분리시켜서 완벽한 곡선 형태의 사인펜을 구축했습니다. 구동력도 뛰어나기에 다양한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드는 앰프 쪽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고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프로 쪽에서 인정을 받은 후 하이파이 쪽에서 순풍의 도수를 올린 듯이 순항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휴고, 모조 등을 통해 진가가 드러난 디지털 쪽의 기술을 살펴보면 작은 박스에 담긴 모델들이 전문적인 하이엔드 제품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발휘한 점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에서 롭이 끼친 공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것은 FPGA 칩입니다. 이것은 설계 가능한 논리 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입니다. 즉, 정보 처리 능력이 좋고 용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DAC 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롭은 바로 이 분야의 뛰어난 설계 엔지니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이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시간 영역입니다. 샘플화되기 전에 아날로그 신호를 재구성하는 것이 DAC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찰나의 시간차에서 재구성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음질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휴고 플랫폼의 경우 타사 DAC 대비 무려 500배의 정보 처리 능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쉐이퍼, 펄스 어레이 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자는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기술로 모든 DAC 설계자의 꿈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디의 DAC 칩은 웬만한 하이엔드 제품보다 더 뛰어나며 후자의 경우 롭이 개발한 펄스 어레이는 타사와 비교할 때 1000배 이상의 해상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잡음층을 별도로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신호의 크기가 올라가면 잡음도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 경우 음이 딱딱해지고 디지털 특유의 차가운 성격을 드러내게 되며 이 부분을 측정 불가 수준으로 낮춰서 마치 아날로그로 듣는 듯한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사는 매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습니다. 크게 모바일, 휴고, 큐테스트, 테이블탑, 코럴, 풀사이즈, 레퍼런스 시리즈로 모바일 버전부터 레퍼런스급 초대형 앰프까지 매우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리즈는 다양한 모듈과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모듈식 DAC, 헤드폰 앰프를 중심으로 휴대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모조는 모바일 DAC이며 폴리는 뮤직 스트리머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케이스와 전용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휴고 시리즈는 강력한 휴대용, 탁상용 DAC 및 헤드폰 앰프 제품군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기기에 코드의 DAC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휴고2는 소형 DAC 및 헤드폰 앰프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며 2고, 2U는 스트리머이며 역시 다양한 전용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Q-Test 시리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DAC로 데스크파이 및 홈 오디오 시스템 모두를 위한 제품입니다. Q-Test DAC와 후웨이 포노 스테이지가 있으며 전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테이블탑 시리즈에는 하이엔드 오디오 유저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휴고 TT2 DAC와 업샘플링 기술로 뛰어난 디지털 음질을 완성시켜주는 M스케일러가
테이블탑 시리즈에 속합니다. 또한 톱이라는 동일 사이즈의 스테레오 파워앰프도 있습니다. 코럴 시리즈 역시 일반 오디오 기준으로는 작은 사이즈이지만 코럴 시리즈부터 본격적인 하이엔드 오디오급이라 봐야 합니다. 그 유명한 데이브 디에이스가 있으며 프리마 프리앰프, 심포닉 포노 스테이지와 에투드 2채널 파워앰프가 있으며 전용 스탠드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코드라인은 작년부터 전면 업그레이드가 된 시리즈입니다. 일반 오디오 사이즈의 제품군으로 다양한 인티앰프와 프리앰프 그리고 파워앰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티앰프로는 CPM 3350, 2800MK2, 2650이 있으며 CPA 3000과 울티마 프리2 프리앰프가 있으며 파워앰프는 울티마 6와 5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있으며 울티마 3, 2 모노블럭 파워앰프까지 있습니다. 코드사가 가진 최고의 기술과 성능이 집대성된 레퍼런스급 프리앰프인 울티마 프리앰프와 울티마 모노 파워앰프가 외관부터 압도합니다. 울티마 프리는 다양한 입력과 파워앰프를 세 조까지 붙일 수 있는 최상위급 프리앰프이며 울티마 파워는 0.1Hz부터 200kHz의 광대역의 채널당 780W라는 대출력을 내주는 파워앰프입니다. 이 파워앰프는 현존하는 모든 스피커를 마음껏 구동시킬 수 있는 코드의 모든 기술력이 총집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제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급 제품을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하위 기종에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DAC 쪽에선 옵션 폭이 넓어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저가의 제품에서도 상당한 퀄리티를 갖춘 점은 코드가 갖고 있는 최대의 매력입니다. 30년이 넘게 지속적인 발전과 변신을 거듭해온 코드의 기술과 그 저력은 과거와 현재를 만족시켰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탐구 코드 일렉트로닉스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